같이 상의를 할줄 알아야 돼. 통보하지 마. 상의야. 상의도 하고, 그리고 너무 폼생폼사 하지 마. 폼생폼사. 폼생폼사 하지 마. 몇 년생이세요? 97년생입니다. 몇 월 며칠은 없어도 돼요. 나이만 있으시면 돼요. 올해는 본인이 참 많이 바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해였어요. 본인이 고민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가슴이 항상 누군가한테 쫓기듯이 항상 가슴이 쪼이고 사는 판국이야.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해가 지난 해가 아닌 거지. 오래됐다 그러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 그리고 마음에 항상 병이 있어. 마음의 병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지 않고 나 혼자 꿍꿍거리고 싶고 누군가한테 말을 하고 싶어도 내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까봐 말을 못하겠고 부모 간에도 분명히 문제도 있어 본인하고 그리고 부모한테의 상처가 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보여 그래서 믿음이 안 가 본인 또한도 믿음이 안 가지만 부모자락에서도 본인 믿음 믿지를 못해 본인의 문제는 있잖아 본인의 마음의 병도 있지 본인이 만들어놨어 그 누가 본인의 마음의 병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본인의 그 하나의 있지 통보로 인해서 있지 사람의 상처가 너무 커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야 연인관계도 똑같아 본인 하는 게 그래서 그 고민이 있잖아 본인은 나 혼자 생각해서 혼자 판단하고 통보하는 그거를 고쳐야 돼 이제 24시야 앞으로 갈 날이 많아 그런데 본인의 그 통보로 인해서 있지 중간중간 잘려 본인 혼자 생각하고 본인 혼자 할 게 아니고 있지 같이 고민을 해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허리 조심해 저요? 허리 겁내 아파 허리는 안 좋게 허리 조심해 허리 겁내 아파 지금 허리 쪽에서 목으로 올라가는 건지 목에서 허리로 내려오는 건지 하여튼 허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운전할 때 조심해 밤에 운전 조심해 웬만해서 밤에 운전 안 하는 방향을 하고 밤에 운전 조심해 바쁘게 움직이려고 차 샀네? 보이기도 위해서도 샀고 그쵸. 바쁘면서 보이기 위해서 맞아 그래서 차를 샀네? 네. 응? 오 신기하다 바쁜 거는 바빠 응? 올해 본인이 삼재는 맞아 삼재는 맞지만 바빠져 하지만 이득은 없어 이득을 보려면 좀 어떻게 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본인 혼자 결정하지 마 같이 상의를 할 줄 알아야 돼. 통보하지 마. 상의야. 그리고 본인은 분명히 올해는 삼재가 껴있어. 삼재가 있고 본인은 몸수로다가 허리가 지금 안 좋아. 이거 허리 아픈 거는 올해가 아니야. 좀 됐네. 올해 좀 더 아파. 더 아플 것이고 그거 좀 조심하시고 바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의도 하고 그리고 너무 폼생폼사 하지 마. 저 폼생폼사거든요. 폼생폼사 하지 마. 너무 폼생폼사야. 어? 그래 나이가 어려서 폼생폼사 하겠지만은 아, 그렇죠. 물론 어린 것도 있어요. 어린 것도 폼생폼사지만 내 여건에 맞게끔 폼생폼사 해야지. 여건에 안 맞게 폼생폼사하면은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할 건데. 근데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름 많은데 돈이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저는 제 동갑 또래에 비해 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돈이 조금 안 보여요. 또래보단 많이 벌지. 근데 본인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움직이는 거는 겁내 많은데 돈이 안 된다는 거야. 폼생폼사잖아. 그리고 본인은 분명히 올해는 움직임이 많아. 근데 돈은 못 모아. 올해가 그래. 본인한테는. 아, 그래요? 내년 되면 좀 좋아지나요? 내년에 와서 또 봐야지. 내년에 와서 신년 운세 봐야지. 그쵸. 연인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막 폼 잡고 그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본인을 봤을 때 개뿔 짓뿔도 없어. 그러면 실망하지 않겠어? 있는 그 자체를 보여줘. 있는 그 자체가 좋으면은 좋은 거지만 있는 그 자체가 싫다면 어쩔 수 없어. 그쵸. 근데 본인은 너무 폼을 잡고 통보라니까 지금 만난 여자도 짜증나. 폼만 안 잡으면 돈은 모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쯤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내년쯤에 다시 와서 봐. 알겠습니다. 아, 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좀 갑자기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저 어떻게 좀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잘 통보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아까 내가 처음부터 얘기해줬잖아 통보하지 마 연애도 마찬가지로 통보하지 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일하는 것도 사업이야 사업도 통보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폼 잡으려고 하지 마 폼 잡으려고 하다가 가랭이 찢어져